오늘은 또 트레몰로 연습을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저는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요새 크래식 기타를 많이 안 치지만 요새는 보통 전에 연습 많이 연습할 때 했던 방법이 있어요. 보면은 그 2번 줄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. 2번 줄에서 P I M I O 엄지만 내려오죠?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그러니까 2번 줄에서 이거 P를 이 I M A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1번 줄에서 치게 되면 막 이렇게 치게 돼도 이게 없어요. 뒤에 걸리는 게. 근데 2번 줄 같은 경우는 1번 줄이랑 간격이 있기 때문에 동작을 되게 작게 연습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, 물론 어렵지만 그만큼 어렵지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일단 엄지는 계속 이제 이동을 할 건데요. P I M I예요. 내려와요. 내려오죠.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피아이엠아이, 그 다음에는 피엠에이엠. 그 다음에는 피아이엠에이. 마지막으로는 PAMI, 원래 트레몰로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.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요, PAMI로 하게 되면 나중에 소리가 되게 몰리게 돼요. 막 따다다다 이런 식으로 몰리게 되는데, 균등하게 이런 손에 이런 힘을 주기 위해서는 PIMI, PMAM, PIMI, PIMA요. PAMI요. 아랍모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아시죠? 그 곡이 이제 원래 1절 뭐두 번, 2절 두 번, 원래 도드리가 한번더 있긴 한데, 보통 이제 존 윌리엄스 같은 그런 기타리스트도 1절 두 번, 2절 두 번을 이렇게 쳐서 이제 연주를 끝내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습할 때 처음에 1절 첫 번째는 PIMI로 이런 식으로요. 이걸로 해서 1절이 끝나죠? 그 다음 1절 또 반복되죠? 그때는 PAMAM으로.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2절이 시작이 돼. 2절 할 때는 PIMA로요.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PAMI, 원래 트레몰로죠? 이런 식으로.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. 그러면 뭐가 좋냐면, 손가락, 그러니까 몰리지가 않아요. 그런 이런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약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A가 원래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AMI로만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아니고 IMI, MAM, IMA, AMI로 고르게 트레몰을 연습하면 나중에 좋은 그런 뭐, 트레몰로 연주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끝나고 마지막에는 제가 전에 음반을 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, 그거 음원도 같이 띄워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